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뭐 얘기하기도 참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56% 빠진 2720.39, 그리고 코스닥이 2.84% 빠진 889.44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와 함께 오늘 나눠주실 분은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시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뭐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이 밤사이에 4.9% 정도 나스닥이 빠졌다가 플러스 반전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 5% 가까이 빠졌던 시장이 플러스 반전한 게 2008년 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의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 시작할 때 다소 좀 안도를 하고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었던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네. 근데 이제 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 되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1%대 하락을 보이고 점점 선물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중국 상해도 한 2%대, 일본 증시도 1% 중반 정도 빠지기 시작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 가까이 장중에 빠진 것은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당황스러운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선물이 마이너스 2%대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제 회귀했던 것에 대한 또 약간의 반락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독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인한 뭐 대형주 매물 출회라든지 반대매매 출회가 되면서 하락폭이 낙폭을 오히려 키우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외국인은 현물을 한 6천억 가까이 팔았었고요. 선물도 1조 700억 정도 이상 매도를 보였는데, 필연적으로 대형주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기존 대형주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물 압력에 대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의도적으로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으면서 좀 포지션 구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따라서 이제 외국인 대량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원화도 약세로 돌고,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00원까지 또 치솟으니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외국인 매물 출회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 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됐는데, 오늘 장을 보면 1시 반 정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아래 꼬리를 달고 약간 좀 돌려보려는 어떤 노력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전체적으로 선물을 뭐 장중에 1조 1000억 정도까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현물은 4700억 매도로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시간에서 좀 샀단 이야기죠. 네, 그리고 네.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1조 이상 팔았었는데요. 지금 약 한 7800억대 중반 정도, 이 정도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든 걸로 봐서는 마지막에 시간에서 조금 돌리는 모습이 들어왔는데, 네. 역시나 이제 수급 버팀목이 부재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을 동반해서 지금 하방으로 좀 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마땅히 지금 사기가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언더슈팅 구간이 뭐 PBR 1배 미만, 뭐 PER 10배 미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언제인지 어느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고요. 그게 어찌 보면 시간 지나면 오늘 수도 있고 내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예측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을 제가 조금은 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투자 심리 개선이나 원달러 환율 관련된 원화 강세 여부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뭐 외국인 선물 포지션도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대략 반대매매, 뭐 투자 심리도 워낙 안 좋았고 공포심도 있는 상황에서의 그 반대매매 나온 게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 LG엔솔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악순환이 됐다는 게 오늘 시장 하락의 가장 큰
두 이유 정도로 혹시 꼽으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도 해외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유달리 좀 약했고요. 네. 네. 오늘도 여전히 좀 더 약했죠. 그래서 그 아시아권이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투매에 가깝게 또 물건들이 흘러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외국인 선물 포지션 관련된 이슈를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일 8,500계약을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장중 만 계약 이상 외국인들 선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 무렵에는 약 마이너스 8,500계약 정도 순매가 됐는데 미결제 약정이 전일 2,700계약 증가한 데 이어서 뭐 오늘도 장중 한 만 계약 이상 증가했고요. 신규 매도 진입이 플러스 11,000계약 정도가 증가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 외국인들은 작년 말 12월 27일 이후에 선물 매도를 큰 폭으로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데 오늘 장중까지 최근 한 달간 약 6만 계약 이상의 그 선물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한 달간 선물 순매도 계약으로 보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 본다면 이전 한 달간 최대치가 약 4만 계약 정도 순매도이기 때문에 현재 1월 달에 6만 계약 순매도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역대 최대치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그러면 그거는 네.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약간의 어떤 헤지 포지션이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네. 좀 과도하게 많이 되는 것은 이럴 수 있죠. 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기 직전인데 그렇다면은 시총이 2위 내지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 또는 뭐 MSCI 추종 관련된 지수 관련된 펀드들이 결국은 그 2, 3위 정도의 구간에 되는 시총으로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좀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형주를 일부 좀 줄이는 매도세가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기관이 또한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하기도 되게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일단은 선물 쪽으로 밀면서 그 다음에 현물 쪽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매도 압력을 가하면 결국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기관이 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있다면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내겠지만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비중을 확대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다른 수급을 좀 줄여야 되는 국면이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들은 물론 이제 오늘도 샀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적극적으로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아직까지는 그런 요인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수급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뭐 선물 포지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계산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 선물 매도도 결국은 해외 증시와 관련된 헤지 포지션도 대략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FOMC를 앞두고 외국인도 헤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물 포지션까지 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과거 대량 선물 매도가 외국인이 있었을 때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저희가 이제 평가 분석은 됩니다만 평균 한 3% 정도 추가 하락이 있었던 걸로 과거 사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분석해보면 공포 심리가 이미 높은 수준이거든요.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장중 보이 코스피가 이제 27을 이제 넘어서면서 2011년 이후에 평균치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 코스피가 27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 코스피가 20 이상 위였을 때만 보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온 뒤에 한 달 뒤 코스피는 약 5번 중에 3번 이상은 올랐다. 그렇게 본다면 다소 좀 과매도 국면에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다소 좀 수급이 추스려지는 국면을 좀 기다리면서 저점 바닥을 조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평가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좀 약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그 한국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뭐 위기가 온 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좀 수급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이게 좀 과매도 된 게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좀 네네. 과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좀 빠진 폭이 좀 그 부장님이 느끼시기도 좀 과한 것 같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좀 상대적으로 너무 빠지니까 사실 네. 뭐 한국장에 대한 뭐 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장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장도 빅테크 몇 개가 굉장히 끌어올렸고요. 일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네.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뭐 넷플릭스 같은 주가도 보면 뭐 전일 기준인가에 본다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네.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주식이라고 모든 주식들이 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뭐 굉장히 큰 주식들 최근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에서도 TSM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뭐 비메모리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인텔이라든지 큰 주식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S&P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국장과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 그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EPS 증감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 정도 증가하면 주당 순이익 EPS도 비슷하게 100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를 해서 약 한 12년 정도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구간을 좀 비교해 본다면 현재 영업이익은 2010년도 대비해서는 169% 정도 증가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118% 정도 증가에 그쳤고 거기다 EPS 같은 경우는 약 68% 증가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 대비 EPS 증가율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 같은 경우 미국은 순이익 EPS와 순이익 증감치가 거의 비슷한 율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인 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EPS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리게 좀 진행됐다는 것이 미국 시장과의 차이점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고요. 더군다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한국 시장은 결국은 수출 관련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EPS 증가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초대형 IPO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네. 주식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보다는 EPS 증감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최근에 초대형 IPO가 시작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어떤 약세를 좀 네. 유발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더 좋아질 게 좋아질 만한 어떤 뭐 시그널이나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까? 일단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주가 같은 경우는 PER 곱하기 뭐 EPS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PER이 올라가기는 좀 힘든 구간입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 PER은 좀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EPS로 그러면 결국은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이익 중에서 영업 이익보다는 EPS 증감률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종목이나 업종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 국면에서 EPS 개선 정도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업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결국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8년 19년도에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를 생각한다면 2019년도가 코스피 영업이익이 139조 정도로 그때 나왔었는데요. 아마 18년도 대비 YY 영업이익이 아마 전체적으로 30% 정도 감소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감소하면서 주가 가치 이제 많이 빠졌던 구간인데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영업이익이 현재 약 256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네. 이거는 조정이 뭐 상향도 될 수 있고 하향도 조정될 수 있지만 근데 그 기준을 본다면 아마 전년 비해서는 한 8에서 9%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과거처럼 급락의 어떤 똑같은 잣대로 들이다기보다는 결국은 지금은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포커싱이 결국은 실적이나 EPS 쪽에 포커싱을 맞춰지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향후에 주도주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업종이나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지 아시고요. 반도체나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업종 자체가 1월 달 접어들면서 이익의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어떤 영업이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1월 달에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분위기가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하락 종목 이제 보니까 오늘 뭐 2,100개 나왔더라고요. 네. 합쳐서 이제 그냥 다 빠진 건데 이틀 동안 이제 정말 너무나 좀 어려운 좀 상황인데 혹시 이제 부장님은 직접 또 영업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이틀 그러니까 뭐 이틀은 아니죠. 그동안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런 장에서 좀 고객분들이 되게 또 힘들어하실 텐데 네. 좀 그럴 땐 좀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현장에서는 되게 저희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네. 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현금 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네. 좀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특히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1, 2년 정도에는 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이 사실 물반 고기 반이었기 네. 때문에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차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우상향되는 그림을 나타내는 업종이나 종목이 상당히 귀하죠. 그래서 저희가 포트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은행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진다고 봤을 때에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뭐 고객들은 그래도 조금 기다리시는 쪽으로 제가 유도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더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좋은 주식은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라고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신용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신용이나 대출 이런 레버리지를 크게 또 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채팅창에서 보고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 질문 드리는 건데 LG 화학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소식 보셨어요? 뭐 아니요, 저는 뭐 오는 길에 예, 확인을 못했어요. LG 화학이요?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소식이 오늘 뜬 것 같아서 혹시 요거 한번 좀 우리 그거죠. 종속회사 가는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네.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이겠죠. 거기서 유상증자 하는 거니까. 네. 그 배터리 공장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거 주가에 투자, 예. 네. LG 화학이 하는 게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미국에 네. 공장 거기 이제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건 아닙니까? 악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악재라고 뭐, 보시면 안 돼요. 네, 네. 채팅창에 좀 아 예전에도 이거 한번 기억나는 게 예전에 네. SK 하이닉스 뭐 유상증자 갑자기 떴다고 한번 전적 그 물어보신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제가 답변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그 중국법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종속회사 네. 관련된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주가에는 영향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G 화학이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나 네. 걱정이 돼서 네.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 워낙 이제 하락폭이 지금 큰 게 벌써 지난주 금요일부터입니까? 뭐 한 2, 3%씩 지금 며칠을 지금 이제 맞은 것 같은데. 네, 네. 이러면 조금 떨어지면 살까 생각했던 분들도 네.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하락폭이 이렇게 커지면 그렇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네. 모르니까. 네네. 그러면 일단 설 전까지는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한 3일 정도만 남은 것 같은데 네. 이때까지는 계속 이 움직임이 좀 여기 정도에서 약간 뭐 박스권이거나 혹은 뭐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이 정도 말고 혹시 더 올라갈 뭐 어떤 가능성 같은 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너무 떨어졌다 이 정도. 결국 뭐 사실 주저하게 됩니다. 지금 네.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바닥일지 뭐 전문가 어느 누구도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언제 그리고 얼마 정도의 지수가 정말 진바닥이냐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 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 대비해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추정 정도는 하는 정도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한국장에 대해서 뭐 너무 힘들어서 떠나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관심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정확하게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이던스는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나마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의 월가의 뭐 시각을 보면 일단 현재 가장 지금 만연해 있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에서 지금 약간 발작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 최근에 1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1.7% 감소했고 네. 산업 생산도 지금 감소세가 접어섰고요.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사상 세 번째 큰 폭으로 추락세를 보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다시 28만 건으로 크게 늘고 있고요. 네.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도 12월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보이고 그러니까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물론 근본적으로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표가 사실 경기 침체를 보일 수 있는 지표가 사실 서서히 나오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페드가 결국은 시장의 편에 안 설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페드는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7% 정도 왔는데 40년 만에 최대치인데 아마 1분기 내에 한두 달 정도는 더 오를 것 같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7.2% 정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간다 보는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 접어들면서 한 7월 이후부터는 한 4.5%까지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건은 전제 조건은 결국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오미크론이 이제 완화되면서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 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 기업 이익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 이익 증가율이 좀 하향 조정이 조금 일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뭐 미국이 지금 8,500명 정도의 파병 대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병은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좀 있던 피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뭐 천연가스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결국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길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안들을 어제 미국 장에서 좀 힌트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과매도 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보비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글로벌 매크로 퀀트 파생 리서치 JP모건의 헤드입니다. 이분이 지금 2020년 3월에 코로나 시점에 저점을 정확하게 찍어냈던 월가의 아주 유명한 스타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리포트를 내는데 어제 그 딱 정확하게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와 기업 마진에 대한 시장 우려가 지나치고 최근 위험 자산의 하락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고 과매도 영역에 근접하는 기술적 지표와 약세를 보이는 투자 심리의 조합은 이미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어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유명했던 분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던 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한 좀 덧붙여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Fed put 그러니까 Fed가 정책 지원으로 오히려 나서면서 시장을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것도 상당히 그 시장 낙폭이 5% 가까이 하락한 이후에 상대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서 바로 급반등을 줬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빅스입니다. 빅스가 기술적 지표인데 네. 어제 장중에 빅스가 39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감 수준은 약 30% 정도까지 수준을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표를 한번 봐주시면 1번 네. 표입니다. 하루 정도 아까 보시면은 39 언저리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는 29.9가 어제 끝났죠. 40 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10년간 빅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거의 지금 10년간 표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2021년 뭐 그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30포인트 언저리 정도 이 정도에서 고점을 거의 형성을 했었죠. 그러니까 빅스 30 이 이상 넘어간다는 건 10년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과매도 근원역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인다 생각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조금 다음 표로 한번 넘겨 주시면 2015년 이후에 빅스가 이제 30을 넘어갔던 시기를 뽑아서 이후에 7일, 그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뽑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5년 8월 달, 18년 2월 달, 뭐 12월 달, 2020년 10월 달, 21년 1월 달 이렇게 뽑아 보니까 빅스가 그때 거의 대부분 30 이상 거의 40을 넘었던 사태도 있었죠. 네. 그런데 대부분 뭐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주가 수익률을 보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그 30 이상에서 만약에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을 매수로 구축을 했다면 그래도 약간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일단 굉장히 수익을 내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는 다소 지금 국면에서 결국은 바이더 딥이 조금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게 판단될 수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조금은 저희가 이야기 될 수 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팩트가 하나 네네. 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채 2년물 입찰이 어제 미국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성공으로 끝났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채 2년물 입찰이 아주 많은 네. 입찰자들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채 2년물 금리가 1% 정도 언저리입니다. 네. 그런데 기준금리 움직임을 가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미국의 국채 2년물 네. 이제 금리인데 이게 지금 재무부가 540억 달러 규모의 2년물 국채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이제 급하게 금리를 만약에 올리는 상황이라면 입찰을 저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올릴 거라면 한 1년 뒤에는 2년물짜리가 한 2%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 수준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국채 입찰을 해가지고 내가 국채를 산다면 나중에
1년 뒤에 2% 올라가는 데에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지금 국민에서 만약에 그러한 어떤 전망 때문에 국채에 대한 입찰을 굉장히 안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면 시장의 금리가 급등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페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재무부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긴장을 했다 그래요. 네. 이게 안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입찰 결과가 대성공이었고요. 응찰률이 2.8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번의 경매 평균 2.5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네네네.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념물 국채금리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이 페드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리지 못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시그널을 준 거죠. 네. 여기에 따라서 JP 모건이 예측한 것처럼 올해 페드가 6, 7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했다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네.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안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시장은 과거처럼 재료 없이 그냥 상승하던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난 것이 아니냐.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네.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선물은 대략 뭐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나스닥 100 선물이 -2% 정도 수준. -2%? 예예. 그래서 어제 돌린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서 강하게 돌린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반락이 나오는 듯한 느낌인데 미국장은 어제 밤에도 보셨듯이 예, 아침 내일 새벽 아침에 끝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뭐 선물이 빠져 있다고 해서 똑같이 빠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제처럼 또 드라마틱한 뭔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시그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풋 옵션 매도가 일부 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래서 약간의 시장에 대한 뭐 어떤 바닥권에 대한 과매도에 대한 어떤 힌트를 조금 주는 포인트가 될 수도 네. 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예, 자신 있게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라고 네. 적극적으로 외칠 수 있는 국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주 정도까지 그리고 특히 패드의 어떤 그 위치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그 성장주 관련해서 지금 지금 테슬라라든지 인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네. 성장주에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패드에서 금리 관련된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1월에도 올릴 수 있다. 아니면은 3월에 50bp도 올릴 수 있다. 아니면은 대체대표 축소가 3분기가 아니라 2분기로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게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주는 FOMC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은 1월 27일 이후에 뭐 설 지나서 구정 지나서 국내 증시도 아마 2월 중에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결국 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시기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점 대비 뭐 절반 정도 돌린다면은 한 2,900에서 3,000포인트 사이 정도까지는 되돌림에 대한 뭐 목표 구간은 갈 수 있겠죠.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금 비중 좀 늘리고요. 2월을 좀 마지막 그 바닥으로 좀 생각하는 이유는 그 1월 달 지표가 2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미크론과 관련된 경제 지표나 국내에 관련된 경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1월 지표가 2월 달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조정 국면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지표들이 좀 더 완화되고 백신이 새롭게 나오면서 좀 괜찮아지면 하반기에는 결국은 조금 주가 수준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1분기 정도에 바닥을 잡는 국면 정도로 지금이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시그널을 좀 자리 잡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을 네.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른바 시장에 계신 뭐 전문가들 혹은 플레이어들은 아 지금이 바닥이다. 물론 그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네. 아 지금 바닥인 것 같다는 여러 신호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 네. 나오면 이제 바닥이다. 예를 들면 뭐 반대매매가 뭐 몇 억 이상 나오면 이건 바닥인 것 같다. 혹은 뭐 빅수가 뭐 40 이상이 바닥인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신호들이 있으실 텐데 제일 네,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 바닥 파악하시는 나름의 저 시그널들은 뭘로 혹시 갖고 계십니까?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만. 뭐 현재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연동해서 결국 볼 수밖에 없다는 국면으로 한다면 네. 뭐 가장 미국 시장에서 빅스 지수를 봐야 되겠죠. 아, 빅스. 예, 지금 어제 29.9 정도 나왔는데 현재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33.28 정도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밤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35 이상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빅스는 과매도 국면에 접어든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닥. 예,
예, 제가 아까 10년 연체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10년간 보면 코로나 사태, 특별한 사태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30 정도 수준에서 고점 형성하고 대부분 다 빅스가 빠졌기 때문에 35 이상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매도 국면에 충분히 들어가는 시간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G 에너지솔루션 청약 이후에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53조 원까지 빠졌던 게 현재 74조 원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바닥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FOMC가 굉장히 중요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의 부분도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가이던스 수준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인해주면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장주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지만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회사들이 어닝을 굉장히 좀 좋게, 그리고 포캐스팅 관련해서 올해 관련된 연간의 포캐스팅 상당히 좋아진다면 아마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러나 이번 반등은 아마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고 2월 정도에 1월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시면서 반등 국면에는 다소 조금은 현금을 조금 늘리는 전략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등 나오면 약간 현금 늘리라고요? 네네. 아,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뭐 더 좋은 가격일지, 지금 1월 달에 빠진 주가보다 더 낮게 빠질지, 아니면 네. 다시 한번 뭐 더블 바닥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점 대비 절반 정도 올라온다고 본다면 2900원절 정도까지는 코스피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월달 지표가 안 좋을 거예요. 그게 발표가 2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지표가 안 좋은데 거기서 막 오버슈팅을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나올 때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가 네.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때 포트를 짜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미크론과 관련된 우리가 보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만 사실은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네네네. 지금 구글 같은 데서 구글링 해보시면은 활동자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국면을 간다면 결국은 1분기 정도가 바닥을 좀 형성하고 2, 3분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앞당겨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특유한 어떤 그런 어떤 어닝에 대한 부분들도 하향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이번 1분기 바닥이 조금 진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혹시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 정도 되면 바닥인 것 같다. 뭐 이게 인적인 지표를 보고도 이제 알 수도 있고 어떤 시그널을 보시면 보통 아,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인 것 같다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인적 그런 것보다도 네. 사실 인간 지표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 지표 나온 지는 한참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예전에 뭐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시장에서 어디가 바닥이다 이거보다도 돌리는 구간에서 이렇게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결국엔 좀 그 약간 던지는 구간이 좀 있어요. 아, 투매가 막 나오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데도 이제 손절매가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아니나 다를까 정말 증시가 그때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손절매하면서 좀 더 충격을 받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좀 몇 번 보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진바닥이 나왔던 경우들이 굉장히 저는 좀 많이 아직은 좀 기억에 네, 남은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가 지수가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듯이 굉장히 그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하고 계신 아마 대부분은 여기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나, 빨리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아마 분명히 좀 드실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오늘 증시 그 마감 상황은 이 정도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게 하긴 했는데 역시 뭐 오늘 증시 상황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길게 봤고요. 또 ETF 흐름을 통해서 오늘 증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잠시 후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날, 역시 요즘 계속 뭐 쉽진 않습니다만 IBK 투자증권의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